힘들면 다 신받냐고. 지금 네가 이 아픈 땜이라도 안 하면 장애를 입거나 자다가 심장마비로 데리고 갈 수도 있어.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 5월 초쯤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되게 되게 심각했어요. 진짜 막 세상 살기 싫고, 네. 그때만 해도 되게 일이 안 풀려서, 물론 지금 다 완만하게 된건 아니지만, 최근에 5월, 4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맞다. 힘들 때 사람들이 무당 집을 가더라. 그래서, 5월, 한, 뭐, 4월 달, 3월 달, 5월 달, 지금까지 한 6군데를 돌아 다녔더니, 어디는 그냥 앉자마자, 그냥 뭐, 얼굴 쎄해지면서, 신가물이니, 뭐, 그냥 우울한 얘기. 그러니까 저 마음을 그대로 그냥 계속 얘기만 해주시고, 그리고 울고 오고, 뭐 그런 얘기를 좀 가는 데마다 들었고, 자꾸 막 들으니까, 사람이 또 들으니까, 긴가? 그래서 그런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되게 혼란이 그때부터 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백 기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도 일을 가면 무슨 일이 자꾸 일어나? 무슨 저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하고 마찰이? 물론 모든 일에 있어서 뭐 제가 잘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나는 싸움도 싫어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항상 무슨 일이 생기고 맨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그냥 참고 사회생활 밑바닥부터 시작 마음을 먹었으니 이제 그래서 3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퇴사할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모르겠으나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잘안 들어가니 그냥 제가 좀 마음이 이렇게 자꾸 무너집니다. 그래서 또 그거는 들었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마음속으로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그냥 몸에 뱄어요. 그냥 종교는 솔직히 지금은 이제 없지만 하나님도 찾고 그냥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힘들었으니까요. 또 때때로 계속 저는 뭐가 아니어도 그냥 힘들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서 그냥 이런 영적으로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집이 이렇게 된 거를 이때까지 묻어두고 살다가 갑자기 왜 힘들면 다 신받나? 힘들면 다 신받냐고 말안 들려요. 물어보잖아. 힘이 들면 다 연애하고 힘이 들면 다 알을 놓고 힘이 들면 다 개종을 하고 힘이 들면 신을 받냐고.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지. 신에서 선택을 해야 받는 거지. 신에서 선택받지 못하면 이 직업을 가져가기 힘들다고. 내가 힘들다. 뭐 신랑하고 헤어졌다. 뭐 어쨌다 저쨌다는 이유로 신을 받는 건 아니라고. 본인의 사주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 너의 사주 팔자가 원래 겁도 많고 까칠하고 예민하고 뭐에 한 군데 꽂히면 그걸 알아야 되고. 네가 친정열에 할매가 많이 빌었었다. 많이 빌어서 그 원정 다못 풀어서 네가 이 집에 시집 오기 전에도 친정열에 살 때도 힘들게 살았고. 살면서 고아로 자랐고. 그래, 친정에서부터도 어렵게 자랐고 초년고생 밥 먹듯이 했고. 그래서 지금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왔다. 여기서도 살아남기가 너무 힘드니 누구한테라도 매달릴 수밖에.
이 조상 가물도 모르고 벌전도 모르고 신도 모르고 있으니 계속 알아라고 머리를 쥐어박는다. 그래서 매일 두드려 맞으면 머리가 띵하고 눈알이 빠질 것 같고 속이 미식거리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빌어놨던 할매가 앞을 서서 계속 울리고 선녀에게 앞을 서서 그 꼬라지는 못 보는 것뿐 알아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고 신랑 집에 조상이 어떻게 앉았는지도 모르고 너희 친정열에 빌어놨다가 끊어진 공주는 다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또 다른 종교의 길을 해서 깊숙이 엄마가 그 바닥까지 들어갔었다. 네가 깊이 쑥 빠져 있었던 그 기운이 너를 지금 제일 많이 괴롭히는 첫 번째 이유라고. 내가 지금 영적 예찰을 했을 때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벌이 50가지가 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모르고 있는데 당연히 쥐어박으면 아프고 눌리면 아프고 팔 떨어져 나올 것 같고 줄 것 같지. 왜 그 땜이라도 안 하면 그 지금 네가 이 아픈 땜이라도 안 하면 장애를 입거나 자다가 심장마비로 데리고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엄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에 살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조상 살수도 너무 많이 들어왔고 애기나 이 부정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벌전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료를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벗겨주고 닦아주고 맑고 깨끗하게는 해줄 수 있다. 그러니 영적 예찰을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장소를 옮겨서 시료를 하면서 이제 어떤 기운이 들어와 있는 건지 차례차례 다시 목 잡아서 이해를 시키고 닦아주고 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차가자와 이명당의 제수운기 받아보자. 긴 날은 짧게 잡고 짧은 날은 길게 잡아. 무섭고 힘들다 하지만 이런 곳에 처음 와본다. 종교를 욕심으로 계속 믿고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하신다. 오늘날에 들었으니 뭔지 몰라서 두려우면서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고 보고 싶은 건 다 봐야 되고 네 욕심이 황후장사고 네 욕심이 네 앞을 가리고 네 욕심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 김씨 가정 박씨 명당에 조상도 없다, 하늘도 없다, 땅도 없다 그렇게 믿고 살더니 너의 몇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게 네가 너무 힘들다,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가 그게 네가 믿었던 종교라 할 수 있어. 하루아침에 헌신짝 버리듯이 고무신 갈아 씻는데 네 마음대로 믿었다가 네 마음대로 판단 내고 네 마음대로 정리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해딱 고무신 갈아 신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떻게 세상이 네 마음에 맞아야 되고 종교도 네 마음에 맞아야 되노. 알고 보면 너의 잘못을 1도 인정 안 하는 게 문제들이다.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걸 깨달아야 그 다음도 있을 텐데 자신한테는 1도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자신은 불쌍하고 그래서 깨우치라고 조금 아프게 하고 조금 병들게 했건만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행동하고 너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아픈 이유가 어디 가서 신가물이라고 신받아라 한다고 덥석 신을 받아서 무당 쪽으로 들어온들 네 천상이 바뀌겠나 네 마음이 바뀌겠나. 네 자신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 다 억울하다만 얘기하고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만 생각하고 오늘날에 들었을 때 그 벌전을 걷어주자 하니 네 개념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면 이 정성을 들여서 너한테 맑고 좋은 기운을 넣어줘도 네 개념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성불이 없다 이 말이다. 좋아지려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뭐가 이유인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야 된다 엄마야. 그래서 오늘날에 이 가정 명당에 김씨 가정 박씨 명당에 차례차례 제차례로 부정 영정님 거들어 한번 가봅시다.
오늘날에 해오는가 이민년이여 달의 월간은 4월 상달이고 일진을 접으시니 열아홉 날이로다. 이 가정 명당에 원인을 찾아 들어서니 예. 첫 번째도 조상이요 두 번째도 조상이다. 조상이 갈 길을 잃었는데 산 사람들이 어디를 가겠느냐. 오늘날에 부정영정을 걷자 하니 전부 다 조상들이 개종바람에 다 영산에 걸리고 이 가정 명당에는 어찌됐든 무덤이 있다고는 하나 위하지 않았고 그래 개종으로 이때까지 지붕 닫아놓고 굴석에 들어앉아서 그 교리에만 매여 있으면서 살았다. 이제 와서 부정영정을 걷자 하니 살에 살 수는 다 뻗쳐 있고 조부자 할아버지 들어서서 아이고야 나도 옛날 옛적에는 문필깨나 한다고 산으로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도도 닦았던 내가 된다. 그래 내가 도 닦자 하는 이 할아버지가 오다 보니 예. 야한테 들어가서 우리 한번 풀어보자 하니까 어디 종교의 심취에 가서 네가 도를 닦았다 이 말이다. 그리고 너희 신랑 학교도 다 못 마치고 나왔는 저 사람 책 들고 손에 책 안 떨어지게끔 맨날 책 읽고 필서하게끔 왜 글발에 내가 한이 되고 못 배운 게 한이 되고 그래서 스스로 터득을 해서 그 글발에 그래 옆구리 내 끼고 다니면서 보도록 하고 기도 끝에 보고 생각 끝에 보고 마음 끝에 보도록 그래 내가 글발을 좀 했던 할아빠 있다. 그리고 저 아들 김여생에 나는 우리 김씨 장남 저자손도 맨날 첫날 공부한다 소리 한다. 공부에 목을 맨다고 공부도 잘하지도 못하면서 하지도 않는데 근데 너희 신랑도 어찌 보면 글발에 매여도 성공 못하고 저 아들도 글발에 매여도 성공을 못한다. 이 조부 할아버지가 글발대감 내가 되고 글문대감 내가 되고 조상대감 내가 되고 아이고 내가 우리 자손한테 와가 그래 공부 좀 하자 했더만 그걸 막 그쪽 종교 바람으로 저래 빠질 줄 몰랐다 아가. 그런데 야는 더하대요. 야도 합작이 돼가지고 신랑 각시가 내가 뭐 야한테는 안 가고 신랑한테는 안 갔겠나 손부한테 왔다 갔다 하니 둘 다 글발에 꼽히고 작서 쓰는 거에 꼽히고 아이고 근데 내가 글발에 꼽혀서도 아이고 내가 천하활량은 내가 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아이고 몸에 좋다는 거는 내가 다 먹었습니다. 여자를 볼라 하니 이방 저방 쫓아다니면서 여자들 봐줄라 하에 명기정기 좋다 해서 산에다 칡뿌리에다가 약뿌리를 다 먹은 내가 되고 그 다음에 뱀술에다가 사주에다가 좋다는 거 다 담아가 먹었던 내가 되고 좋은 약을 내가 몸에 좋으려고 먹었는데 그것이 나의 목을 잡게 되고 그것이 너희들을 이렇게 괴롭히게 되는지 몰랐다. 그래서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래 눈물 짓고 또 네가 너 신랑은 오직한데 건강염려증 내가 이러다 보니 내가 뭐만 조금만 이상 있어도 죽는 거 아닐까. 네 달고 살아서 걱정이 이제 그래 걱정은 네, 제가 늘 진짜 걱정해서.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나였다고 아가 좀 알아달라고 네 미안하다 손부야 미안하다 백구십 번째 손부야야 손부야 손부야 내가 니하고 붙어 있었던 세월이 오래됐다. 아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못 알아. 한 20년 넘었다. 못 알아가서 죄송해요. 괜찮다. 그래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어서 맨날 근심하고 맨날 걱정하고 어쩌 될까봐 어쩌 될까봐 그래서 맨날 잠 못 자게 하고 깜짝깜짝 놀래게 하고 자다가도 그게 나였다. 그러나 내가 축생기에 잡히고 나니 내 몸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니
너한테 와서 네. 이렇게 출라왕대를 하면서 네. 계속 있었다. 오늘은 산 사람하고 죽은 조상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다, 네가. 나도 네가 시집 온 줄 몰랐고 내가 청춘에 약사고원에 걸려서 죽다 보니 내 아들하고 내 마누라는 나를 안 풀어줘도 네. 약간의 신감이라도 있는 네가 시집을 왔으니 아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만져보고 싶었고 너무 힘이 들었단다. 그래서 너한테 와서 저 손자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손녀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보러 온다는 게 그만 네 몸에 앉게 되고 네 몸에 앉게 되어서 네가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오늘날에 들었으니 시아버지 형제자 청춘에 사고사로 머리가 터졌는지 네. 사고로 죽은 형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오다 보니 너가 아팠던 이유를 얘기를 한다. 아, 네. 그래서 저기에 들어갔던 가물도 내가 좀 닦아주고 아니 좋은 거는 좀 닦아주고 지가 어디로라도 공부를 하러 가든 출세를 하러 가든 이 조상이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오늘은 싹 다 닦아서 걷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부모천 진짜 부모 네. 다 살아계시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양주부리 부모천 진짜 예. 아이고 여기서 제일 많이 막힌다. 오늘날에 박씨 가정에 엄마는 너를 낳고 조금 있다가 얼마 못 살고 돌아가신 것 같아. 아버지는 좀 더 살다가 돌아가셨고 우리는 다 못 살고 가갖고 예. 너무너무 네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네가 생각이 나고 예. 우리 손으로 너를 고아원에 갖다 준 건 아니지만 네.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 부모라 이름은 짓고 왔지만 어색하고 서글프고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단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자식이라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도 부모를 몰라보고 내 죄가 많아 조상단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내가 문전 밖에서 계속 눈물 흘리고 이쯤에 떨어져 있을 때는 네가 나를 감지를 못했는데 행여나 혼자 있으면서 내가 해준 건 없고 능력은 없지만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아버지가 바로 옆에 이렇게 오다 보니 3, 4년 전부터 네가 더 많이 놀래고 불안하고 옆에 맨날 시커먼 게 슥슥 지나가니까 안 그랬느냐? 네, 비타. 이혼하고 더 힘들었고 더 불안했어요. 네, 세상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맨날 보고 싶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그래, 아버지라고 아버지 엄마가 왔다고 아유 엄마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저요 어릴 때 맨날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와 있겠지. 엄마 올 수 없을 거야 항상 그러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오시지도 않고 나 왜 안 봤어요. 왜 너들 외로웠단 말이에요. 엄마 그래서 엄마가 그런다. 내가 너를 놓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 엄마도 너무 눈물을 앞을 세우고 들어오시고 아버지도 너무 힘들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분이 더 들어오시는데 할매. 친할머니. 박씨 가정의 할매. 네 또한 나를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아이고 죄가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이 할머니가 뭐 했는 줄 아나? 모르겠습니다. 옛날이라 그애적이라 갓날이라 그가적이라 집에다가 조그만하게 모셔놓고 사람들 아프면 개꼬박아지 물리고
그러니까 옛날식 무당이었다고. 그래서 오늘날에 손녀 찾아 내가 오고 내 자손들도 있었지만 다 못 지키고 우리는 딴 거 없다 이렇게 해서 너한테 들어와서 제일 눈물바람하고 신바람 조상바람 마음 못 잡고 종교에 심취해서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되었든 하게끔 만들었던 거 오늘은 내가 벌이 많고 내가 욕심이 나서 너 찾아와서 무당하자 그랬고 내가 한 번씩 들어오면 더 정신이 없고 더 불안하고 아버지는 숨어들고 어머니는 안고들고 우리 이제는 김씨 가정에서는 아까 조상도 쭉 얘기했지 그렇게 한꺼번에 날 잡아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있고 저 사람이 들어올 때도 있고 영가들이 출라왕래를 하니 네 몸이 더 힘들었다고 그러니 지금부터는 조상이 되었든 귀신이 되었든 너의 몸속에 있는 거 잠시 잠깐이라도 풀고 가자 하신다 그러니 일로 와 자 김씨 가정 박씨는 한쪽에 잡아 양쪽으로 조상님들 이 몸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 아이가 아프니 차례차례 제 차례로 흔들어서 풀어서 갑시다 가자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 눈을 떠라. 그래, 네가 아까 물어봤잖아. 무당집에 가면 신이냐 아니냐 궁금했다고. 네가 생각할 때 신인 것 같아, 느낌에? 아, 신은 안 보이고 안 들린다. 보이는 게 빙의지. 그 제자 아니다, 이 말이다. 신감은 있지만 벌전이 많아서 많이 닦아야 되고 이거는 조상들이 다 농간이고 개종의 농간이고 그러니 싹 닦아주고 할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김씨 가정에 박씨 명당에 들어서니 이거는 조상이다. 조상을 연연춘춘이 이 벌전을 엄마가 잘 닦아줘야 돼. 몸이 안 아플라면.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씌어져 있던 거 맑고 깨끗하게 닦아내서 이렇게 늦게 가는 걸음이지만 차례차례 알고 닦아가고 기원하면 벌은 벌대로 조상은 조상대로 엄마가 닦은 공로만큼 저 자손들 명주고 복주고 엄마한테 좋은 소식으로 건강하게 이건 소원성취 돌려줄 것이니 금방 안 낫는다 기도 오랄 때 기도 오고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쩌지려 하지 말라면 쩌지려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3년 가까이 닦아야 엄마는 나을까 말까다. 오늘날에 이 가정 이 명당에 산 깊이 기울이시고 물 깊이 기울어서 예. 김씨 가정 박씨 명당에 다시 한번 도와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이상한 고집 있어 라는 거를 많이 들었지만 난 아니거든 고집 없거든 하고 외면하고 좀 살았던 것 같고 뭐 지금도 누가 바른 소리 하면 싫어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이상한 고집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도 들어봤고 나도 느끼는데 그게 바뀌는 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근데 바뀌어야죠. 제 삶이 나아지려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 영적으로도 궁금해서 이렇게 왔고 그분을 또 말씀 속에서 그런 말을 들은 거 보니까 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오늘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제 몸에 그냥 뭐 진짜 뭐 수호신이든 어쨌든 좋은 신이라기보다도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었나? 그런 것도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귀신이라기보다 뭐 죽은 영혼들이 뭐 그 남편 쪽에 뭐가 됐던 그냥 그분 그런 귀신들이 들어와 있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었구나라는 거를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뭐 무당이 돼서 살아야 되나. 자포자기 했을 때는 힘도 너무 힘드니까 자포자기 했을 때는 그렇게라도 살아야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아니라고 딱 답이라고 해주시면 저는 아니니까 사람으로 제가 살아야 하는 이런 네, 생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이번 오늘 실효를 하는 사례자는 첫 번째는 성격의 유형의 문제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개종,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에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조상을 모르고 가물을 모르고 이런 충살이라든지 부딪히는 걸 전혀 모르다가 이 4, 5년 전부터 이런 병이 발병을 했던 것 같아요. 생전에 무당집에 안 가다가 자기가 종교를 바꾸면서 갑자기 무당집으로 가면서 신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이제 조상이나 귀신 등기 잡기들이 오다 보니까 심리가 그쪽으로 계속 압박이 됐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신감은 우리같이 불릴 신감이 아니고 몸주 직상에서 들어오는 신감 중에서 업양 감이 제일 많기 때문에 불림보다는 직업으로 영업으로 먹고 사는 데 주는 신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귀신병도 있지만 본인이 폐쇄적인 생활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또 결혼을 해서 만나고 보니 종교에 심취하는 시간들이 오래됐었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오면서부터 4, 5년 전부터 이런 괴리의 충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쩍 심하게 지금 사회생활도 못하고 자식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너무 많이 우울하고 외롭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도는 현상인데 보통 대부분의 사례자들이 그래요. 저희들이 시료를 해서 80%까지는 저희들이 걷어주지만 첫 번째는 심리나 성향의 문제에서 오고 개념의 문제에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타고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제거를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성향하고 딱 맞으니까 그런 귀신이나 그런 조상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깥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이제 집에서 은둔 생활을 안 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활발한 활동을 해야만 조금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운동, 취미, 오락, 심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차츰차츰 나누어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아요.